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계속해서 실적 이 발표되다 보니까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업종 또는 종목이 있을까요? 김정철 가이드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자료 많이 준비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여행, 관광, 레저, 카지노 네. 이쪽 분야인데요. 제가 3주 만에 지금 다시 방송이 나왔는데 3주 사이에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네. 중국인들 많았나요? 관광객들 어마어마했고요. 일단 제가 제주도 놀러 간 건 아니고 레저 관광 엔터 카지노까지 해가지고 8개사 실사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탐방으로 갔는데 정말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걸 봤고요. 거기서 많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카지노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 제가 계속 파라다이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4월 실적이 드로백이 5,662억 원이 나왔고 홀드율이 14% 나왔는데 이게 일본 VIP 드로백이 지금 올해 한 3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 코로나 전에 일본 VIP 드로백이 2.3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드로백이 일본 VIP 드로백이 더 늘었다. 중국 의존도 줄이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일맥상통하고요. 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이제 묵었던 곳이 이제 홍콩 자본이 하는 대형 리조트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봤더니 피부과가 두 개나 있어요. 피부 미용 의료기 관련주도 저 실적호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피부 미용 관련주도 우리가 쪽 실적 관련주로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클래시스, 제시스 메디컬 등등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다 해외에서 다 인수해버렸고 요즘 PE들이 주로 하는 유행이 뭐냐면 우리나라 피부 미용 관련주들을 인수하는 게 PE들 요즘 유행이에요. 그리고 현재 파마 리서치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력설비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전력설비가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력설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전력난이거든요. 가스발전소 엄청나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스모빌이랑 이런 회사들, 엑스모빌, EQT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요즘에 뭘 하고 있냐. 가스발전소 관련해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로. 이유가 뭐냐면 요 가스발전소가 그나마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가스발전소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탄소포집입니다. 최근에 유니크라는 종목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있어요. 탄소포집 관련 주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쪽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두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정철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련주라는 네. 것은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홈뷰티까지 해가지고 모든 이 시장이 현재 지금 약 한 3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30년까지는 약 450조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자. 근데 이 회사만큼 실적이 자신 있는 회사도 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제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내가 울세땡 이런 거 잘 못한다. 돈 약간 좀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을 둘 다 합니다. 화장품도 같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해왔습니다. 특히 VT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 이 VT도 사실 컨셉이 있어요. 이 VT의 리드샷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네, 리드샷 같은 경우가 약간 시술 받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역시 약간 피부과 가는 느낌이고.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화장품들이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을 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뷰티 디바이스나 화장품 뷰티가 이 회사의 약 80% 차지하고요. 이 회사가 이제 의류도 하고 그다음에 엔터도 하는데 엔터 의류는 약간 좀 지금 부진합니다. 근데 나머지가 워낙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탑티어입니다. 탑티어고 일단 덩치가 가장 좀 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K뷰티 하면 전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유망주의 사업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도 잡을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들이 올라왔던 이유가 중국이 경기 바닥 찍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국 경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이제 다만 중국 의존도를 좀 줄여서 좀 보면은 사실. 넓게 보는 시장을 개척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인데 비중이 가장 미국이 많습니다. 얘가 미국이 가장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태국, 몽골, 카타르, 튀르키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몰도바, 멕시코까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마저도 지금 현재 이거 여기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뷰티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막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진출한 상태에서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이쪽은 성장률이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택 2공장 곧 준공하는데 그렇게 되면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현재 이 종목에 우리가 관심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 또 핫 포인트는 뭐냐면 PER이 지금 19배밖에 안 돼요. 지금 오늘 클래시스가 최근에 클래시스가 시적 발표했는데 이 클래시스 시적 발표한 뒤로 PER 24배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1배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오늘 주가 최근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APR이나 뭐 이런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PER이 이 종목은 한 1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혹시 잘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가지고 나올 때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주로 실적에 좀 포커스 많이 맞춰요.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최대 순이익이 안 나오면 전 종목을 잘 안 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성장률이 성장률로만 따져봤을 때는 올해가 제일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몇 달 안 됐죠. 다만 이 종목이 보유해수 물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항상 볼 때 이 종목 2개월 내로는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굳이 막 어떤 분들 막 굳이 접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개월 내로 보유해수 물량이 2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량이 오버행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굳이 그걸 온몸을 와자가면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지만 사실 주가는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지금 오버행 이슈가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된 시점이고 이 다음 보유해수 물량 풀리는 시점은 4개월 뒤입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물량 소화 과정만 거치면 매물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단기로도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로는 추가 보유해수 물량이 나오는 한 8월 전까지는 목표 수익률 한 60% 보고 있습니다. 60%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철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 힌트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대응 전략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김정철 가이드님, 한 주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달러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저는 외환,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ETF, ETN 상품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세한 내용 좀 힘드시다나 이런 내용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커뮤니티 위에 나오는 거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광고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는 시각, 종목 시각을 좀 넓히는 방향도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광고 시장 활황일 거로 예상하거든요. 왜냐하면
6월달부터 유로 2024하고 파리올림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쪽 분야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이슈도 또 있습니다. 5월 16일날 HLB, 리보세나리, NDA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 또 제약바이오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각을 좀 넓혀서 너무 반도체 전력설비 쪽으로 너무 좀 집중하지 마시고 좀 넓혀서 보시면은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서른지 가이드님의 5월 전략은요? 아, 네. 앞서서 제가 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위축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한참 상승세를 보이다가 꺾이고 다른 업종이 또 오르고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너무 잘 갑니다. 잘 가고 그랬지만 수급 쏠림이 좀 과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분위기가 훈훈하게 미용기기 역시도 너무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쏠려서 보지 마시고 지금 아마 미용기기가 오르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성장 가능성도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들 서로의 히든 유망주를 홍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히든 유망주 들어봤는데요. 히든 유망주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내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정철, 서른지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두 분의 히든 유망주 또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